수변공원 또 왔습니다. 버스 출조를 하기로 했는데, 버스 출조가 아니고 여수에 알쭈꾸미 출조를 하려고 선사를 예약을 했었는데 좀 늦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가는 사람이 없다. 뭐 일기예보도 최강 한파니 뭐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출조 객이 버스에서 모아지지 않았나 봅니다. 근데 지금 국동항에 뭐 제가 출항하려고 하는 선사가 내일 아침 6시 반에 배가 뜨는데 지금 시간이 2시 30분 됐습니다. 차 외기 온도는 차량으로 보니까 영하 3도 찍히는데 오면서 커피도 좀 많이 마셨고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리물인데 근처에 낚시점에서 생미끼를 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평일에다가 이 넓은 수변공원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. 와, 정말 좀 을씨년스럽긴 한데 뭐 밝으니까 뭐 을씨년스럽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미끼를 챙겨와서 오늘 잠바도 두툼한 거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잠깐 한두 시간 뭐 정도 해보고 안 나오면 말고 호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가 먹긴 먹었다. 캐스팅해. 얘가 잘 몰랐나? 캐스팅 날라갔나? 오, 오. 예, 됐어. 실한 녀석을 봤어요. 날라갈 것 같으니까. 이왕이 큰 거니까. 빼버리고. 오우, 미끼 중에 제일 큰것 같아. 너무 큰가? 갑오징어였나? 혼자 하니까 드립을 상상을 다 하게 되네. 그래도 빨리 가라.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살짝 있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. 뭐 있었는데. 호래기가 재밌긴 재밌어요, 진짜. 진짜 이 수변공원에 아무도 없이 미친 엑스처럼 혼자 있긴 한데. 낚시는 진짜 찌를 배워보고 싶은 게그 이유예요. 눈맛. 뭐 끌고 가는 건가? 조류가 굉장히 센것 같은데. 아이들과 함께 오면. 안 돼! 안 돼! 오! 탈출했을까? 탈출은 하긴 했는데, 모양이 좀. 아하, 빠졌구나.
아이들과 함께 오면 저 앞쪽 난간이 있는데 그곳이 좀 더 안전합니다.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찌? 뭐 이런 것도 좀 보려면 너무 앞쪽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뭐랄까 난간이 있는 게 안전성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. 자, 튼튼하게 끼웠고 밑에 바늘이 아 밑걸림이 있구나. 가까이에 휘었습니다. 실한 녀석이 나와봐라. 두 마리 낄까요? 두 마리? 발꽃이라는 걸 또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너무 빨리 가라앉아서 빨리 가라앉으면 그렇게 뭐 어필 잘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지난번에 여기 그 알려주신 그 사장님 스승님 두 마리 끼시더라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잘 끼진 못했는데 새우가 작으니까 두 마리를 끼시길래 위에 바늘은 실한 녀석이고 이 녀석들은 손에 잡힌 게 좀 작으니까 이렇게 체험이죠? 어떻게 기다. 아, 너무 가까이는 뭔가 있었어요. 여기 걸리는 게 있으니까. 조금. 아마 만조가 지나고 날물일 겁니다. 시간상. 오늘 물 때만 알았지 이거 대체? 미등도 없이 가라앉네요. 와, 갑오징어 많이 나왔나봐요. 와, 바닥에. 하긴 여기 뭐 뜰채도 하시고 막 하시니까. 아, 다행히 바람이 좀 멈춘 것 같다. 캐스팅이 안 돼. 이걸 부영 맞추는 건 제가 할 줄 아니까. 참 영롱하게 밝은데 입질이 없네.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. 아싸 묵직했어 묵직했어. 그렇지.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? 있습니다. 아싸 한 마리. 어디서 이거 어디 떠났지 내가.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?
있었어. 자, 혼자 와서 이 미친 엑스 짓을 하고 있는데, 아 정말 꽝이면 어쩌나 했는데, 와 진짜 면꽝하게 해줬습니다. 자, 이 녀석의 자태를 좀 볼까요? 오 크다. 오 이만하면 뭐. 아, 위에서 보니까 속에 좀 깊이 들어가도 반짝반짝하네요. 와 크다. 잘못하면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밤새고 쭈꾸미 선상 해야 되는데, 이 체력 부분에서 집사람과 요즘에 얘기 중입니다. 딸 녀석과 하려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낚시 채널 하나만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이게 밑에 빠져나간 건가? 있었나 본데. 자, 얘기는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. 그래서 집사람이 편집이나 뭐 이런 거 쪽을 맡고 제가 낚시를 다니고, 그러니까 저는 행동대원? 뭐 이런 건데,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낚시를 좋아합니다. 그게 뭐가 됐든 간에.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, 그래 젊어서 해보자, 또 나이 들면 못하지 않느냐. 지금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닌데, 선배님들 이렇게 선상에서 뵙고 하면은 제가 되게 젊은 나이더라고요. 너무 아직은 체력적으로 딸리지 않으니까. 결국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. 지금 이 나이 때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밤도 언제 새보고 또 언제 해보겠느냐. 그래서 까니까 뭐 하루 안 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, 시간이 내일밖에 안 났습니다. 낚시가 끝나고 다시 안산 올라가서 자죠 뭐. 좀 추운 거 빼면 괜찮네요. 에휴, 마리스만 나오면 좋겠구만. 제가 뭐 딱히 직장 생활을 뭐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은데, 성격이라서 그런가. 아무튼 좋은 일이 좀 있어서 회사에서 이달 말경쯤에 저 동남아 베트남 쪽으로 여행을 보내주신대요. 거기 가면, 이번에 다녀오면 12월 말이고 3박 4일 다녀오게 되는데 여독도 있겠고, 그러니까 아마 영상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. 내일, 오늘이죠, 오늘. 오늘 하는 쭈꾸미 낚시가 이게 올해 쭈꾸미 낚시의 졸업식이 될 겁니다, 아마도. 그래서, 왔었는데, 아닌데? 졸업식 하고 또 베트남 갔다 오는데, 뭐 거기서 영상을 담아올 수 있으면 뭐 낚시와는 관계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 채널이니까. 원래는 제가 낚시하는 것만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, 또 내려가는 건가?
오고 하네요.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. 다녀와서 아예 말해. 20일 이후에 그때도 뭐 탈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타는데, 그게 쭈꾸미 배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게 뭐 있을까. 겨울에 호래기 뭐 방파제를 찾아서 호래기 낚시가 될지.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는, 오늘이죠, 오늘 뭐 아침에 출전하는 그 배가 쭈꾸미, 올해 쭈꾸미 졸업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쭈꾸미 낚시 할 건데 바람 터지면 안 되는데. 조류가 별로 없는데. 기온이 낮으니까, 자, 여기도 있네요. 조릴 때 얼음이 낍니다. 그래서 안 날라갔구나. 기온쯤이야. 한 마리만 더 잡자. 겨울에 낚시하신 분들은, 더구나 영하로 내려갔을 때 낚시하신 분들은, 제정신은 아니신 것 같아, 진짜.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저기 상그지 같다고. 낚시가 아니라. 뭐 좋은 걸 어떻게 해요. 그냥 하는 거지. 그냥 지보가 돼 있을 법한 이 자리. 이 추운 엄둥설 안에 욕하지 마시고. 아무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저 꽝 아니에요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. 자, 꽝 아닙니다. 아, 손이 너무 얼어서 더 이상 미끼를 못 끼겠네요. 시간도 4시가 넘었고, 4시 반쯤 됐나? 쭈꾸미도 쳐야 하니까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 잡았네요, 한 마리. 아, 손이 너무 깨질 듯 해서 접어야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수변공원 또 올 땐 좀 더 준비해서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